그 3판을 넘은 다음에 4판을 못 넘겠더라고. 이게 뭐야 씨발 이거. 코너 스테이지는 또 왜 소닉 3야? 왜 이렇게 잡탕이냐 이거. 이게 새로운 게임을 만든 게 아니라 그냥 옛날 게임들 그거 한 거야? 짜집기 한 거야? 원래 목표가 잡탕이었어? 저렇게 이제 뭔가 건물 속이 비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곳에는요, 초대형 거인 대신에 저런 게 들어있습니다. 보너스가 들어있죠. 가끔 악의적인 곳에는 그게 있어. 그 함정이나 아니면 적이 들어있죠. 아까 그 보너스 스테이지하고 이 보너스 스테이지는 뭐가 다른데? 왜 이게 이원적이지? 이거 만든 새끼들 교회 안 다닌다는 거 알겠다. 교회 다니는 새끼들이 이런 놈이 집착하잖아.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항상 이제 신과 악마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어우 씨발 갑자기 빨라지네. 신의 독주기 때문에 이런 논이죠. 잠긴 게 근데 뭐다. 뭘 게임에 메달이 생긴데 이거? 그러니까 이거 말이야. 이거는 그거네요. 오우 쌍! 실수했다. 이거는 그 일반 스테이지가 아니고 소닉3에서 그 뭐야, 우리는 왕보석이라 그랬는데, 아 근데 그 큰 보석 모으면 나오는 그거네요. 저거 나중에 엿먹겠다 저거. 꼬라지면 왠지 그럴 것 같아. 어, 씨발! 실수 안 했으면 편하게 할 수 있는 건데, 스테이지 이거.
요거는 길 따라가면 돼요. 내가 길 따라가면서 안 놓치면 되죠. 아, 그니까, 아, 방금, 그렇네, 이거. 매달 딸기에는 되게 많이 주네? 이건 처음 보네요. 이건 처음 보네. 스테이지를 새로 만들었구만. 자, 또 하나 열었고. 이런 스테이지가 있었나? 진짜 기억이 안 나네. 이거는 딜도 모양이네요. 오이쌍. 이 스테이지도 잡탕이네요. 이것도 잡탕이네. 또 하나 열리고. 이것도 개조한 거네요. 원래는 이런 스테이지가 없었던 것 같은데. 난이도가 너무 좀. 이거는 처음 하는 사람들을 위한 소닉은 아닌 것 같아. 만족하고 있다고? 이거는 처음 하는 사람들을 위한 소잉은 아니고. 요거는 소닉3에 있던 거예요. 요것도 일종의 왕보적 스테이지였는데. 요건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아. 처음 하면 좀 오버버릴 수 있는데.
망했다. 망했다, 망했다. 근데 안 망했네. 실수했어. 중간에 저걸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. 자, 요거는 파란 게 많은데. 길만 잘 따라와주면 돼요. 다른 거 현혹되지 말고. 이제 없으면은 요걸 하면 돼. 제일 큰 덩어리. 메달은 많이 따네. 자, 바로 또 메달. 방금은 실수해서 실패할 뻔했고요. 이 스테이지는 좀 악의적이야. 좀 악의적이지. 이 찾기가 좀 어렵게 되어 있어요. 찾았다. 찾았고. 병사야, 이거 에메랄드 이건 어떻게 모으니? 이게 에메랄드는 어떻게 그 나오는 조건이 뭐지? 그냥 아까 그 큰 야, 실수했다. 망했다. 씨, 망했어, 망했어, 망했어. 큰일 났다.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 한 줄씩 먹고 지나갔어야 되는 건데. 내 실수했어 방금. 조졌군데. 저 이건 소닉 3에 있던 스테이지예요. 저 여기가 아까 내가 먹었던 거기지. 자, 이렇게 하고. 자, 그럼 빨간 대주는 다 막힌 거고 지금. 빨간 게 4개 있으면 이건 다 막힌 거고. 망함. 가자. 자, 제가 깼고요. 저것도 소닉 3 나왔던 스테이지입니다. 이것도 길 따라간대요, 여기서.
한 개 먹었나 모르겠네. 아, 먹었구나. 자, 배달 땄고. 자, 요게 왕부족 마지막 스테이지인데 좀 이게 어려워. 운이 좀 따라줘야 돼요. 이게 좀 많이 헷갈려서. 특히 저 그 파란공 4개 있는 저거, 저 출입구 저게 위치가 엄청 헷갈립니다. 오. 우와, 시장. 이 4개 있잖아. 그럼 아까 그 4개 말고 다른데 어딘가 4개가 또 있다는 거거든? 그런 통로가. 근데 어딘지 알 수가 없어. 여긴데. 이게 운이 좀 필요해요. 안 그런 헤매다가 그냥 실패하거든. 자, 또 스테이지네, 메달이고. 이건 새로 만든 건가 보다. 난이도가 좀 있네요. 자, 이겼겠고. 이겼다. 깼다. 이겼다. 깼고. 자. 요거는 3에 있었던 스테이지인데 요것도 운이 좀 필요해요. 맵이 좀 꼬여있어. 운이 좋았네요, 이번에. 깔끔하게 됐어. 자, 또 메달. 이거는 새로 본 스테이지다. 야, 지금 망한 것 같은데.
일단 하던 대로 해봅니다. 12개. 아까 여기도 뭐 하나 있었었는데 아니었나? 여기 있네. 아, 이건 운이 좋았어요. 운이 좋았어요. 파란닝 뭐 소닉 매니아에서 새로 생겼대요. 전 잘 모릅니다. 이거 내가 못 깼나? 어우씨, 내가 알던 그 스테이지가 아니네요. 아까 내가 실패했던 그건가? 좀 어렵다. 어우, 깼다. 깼거든, 씨가. 형, 이제 보스전일 것 같네요. 저거는 소닉3에 있던 스테이지고요. 아까 내가 이거 못 깼나보다. 실수였네. 아까 내가 이거 왜 못 깼을까? 자, 깼고요. 네, 안녕하세요. 소닉입니다. 소닉 매니아입니다. 소닉 매니아. 고전 게임을 짜집기. 자, 요거는 소닉3에 있는 스테이지이고, 소닉3의 왕보석 중에 제일 난이도가 있는 제일 난이도가 있는 스테이지예요. 항상 그렇듯이 운이 좀 따라줘야 되고. 이렇게 실수를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좀 있어.
네, 가는 곳 어디고? 자, 깼다. 에메랄드를 모아야 변신해야지. 자, 야, 그 불길한 얘기 하지 마. 불길한 얘기 하지 마. 와, 이 진짜 배치해놓은 거 봐라, 이거. 이거는 원래 기존의 3의 왕보적 스테이지를 좀 짜줄게 놓은 거네. 진짜 악질적이다, 이봐, 이봐. 비비 꺼놓은 거 봐요. 근데 실수하라고 일부러 만들어 온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가야 됨? 아홉 개. 여섯 개 나왔네. 안 돼! 안 돼! 깼다. 이거는 타임오버로 끝나겠는데? 시큰 잘 모아가 이게 무슨 지랄인지. 무슨 지랄인지. 얘도 뭐 하자는 거야? 오, 이건 운이 좋았어요. 아주 좋았어요. 여기는 파란 게 4개밖에 없어. 자, 이제 2개밖에 없다. 1개. 자, 메달이고. 명사 이거 메달은 한번 다 모으면 다른 캐릭으로 모을 필요는 없. 아니요, 10개, 10개. 파란인도 10개. 눈이 가렵다, 눈이 가렵다, 눈이 간지럽다. 이것도 길 따라가면은 되도록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. 당연히 길을 지저분하게 만들어 놨겠지? 방금 실수할 뻔했다. 방금 나 실수를 했었고요.
네 개. 허. 됐다. 어우, 실수해 보냈었어요. 실수를 할 뻔했는데. 이건 맵을 좀 지저분하게 만들어놨네요. 18개. 자, 깼고. 안녕하세요. 드래곤팀 안녕하세요. 소닉 CD는, 네, 그 진엔딩이 있어요. 자. 방금 운이었어요? 매달 몇 개분? 이건 내가 뭐 때문에 죽었더라? 내가 뭐 때문에 실패했더라? 이래놓고 또 이따가 실패하고, 아, 거기 그러겠지 아마. 여기네. 오, 이벤 지나갔고요. 드디어 깼다. 이게 또 맵이 진짜 악질적이야.
아우 웃겠다. 진짜 악질적이야 이거. 진짜 씨발 이거. 메달은 제가 소닉에서 대부분 다 모았기 때문에. 나머지 것만 하면 됩니다. 나머지 것만. 이게 끝인가? 이게 끝이구만. 진짜 악질적이다 이거.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. 야 아까 이거 왜 실패했지? 그냥 손이 끌어졌나? 자, 깼고요. 테일즈가 낮아요? 테일즈 똑같은데 왜? 똑같을 거야. 자, 다시. 와, 드디어 깼다. 드디어 깼다. 드디어 깼네. 자, 다시. 아, 싫다, 정말. 정말 싫다. 이건 또 이렇게 먹을 수밖에 없어요. 다른 방법이 없네. 깼다. 어, 위험했어.
점프를 살살 해보죠. 살살 때리면은 총알도 살살 맞으면 덜 아프다는데 점프를 살살 하면 좀 덜 강했죠. 오, 깼다. 아니야, 그 관건은 점프를 살살 누르는 거야. 점프를 살살 누르는 거야. 마지막에 내가 이제 한 바퀴 돌고 나서 점프를 하잖아. 그 점프를 내가 항상 세게 눌렀기 때문에 그러니까 첫 번째 있는 파란 공을 먹고 그리고 턴이 안 되는 거야. 왜냐하면은 그 지점에 딱 착지하는 게 아니라 조금 앞으로 나가 있거든. 그러니까 항상 앞으로 나가서 튕기는 거야. 그 앞에 있는 핀볼에. 내가 이제 생각해도 문제가 항상 그거였는데, 근데 세상에 그걸 점프를 살살 하면 되는 거였네. 앞으로는 총알도 살살 맞으면 되겠네요, 여러분. 총알도 살살 맞고 그다음 학점도 살살 맞으면 안 되겠구나.